머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키디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설정, 그 중에서도 스트림 지연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 지연 시간은 촬영하는 시간과 시청자에게 표시되는 시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본 지연 시간, 짧은 지연 시간, 그리고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지연 시간은 10초에서 30초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 다음에 짧은 지연 시간은 5초에서 10초 정도, 그 다음에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은 2초에서 5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감상 제가 해봤을 때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체감상인지 수치상으로는 재보진 않았지만 거의 바로 한 0.5초? 뭐 그 정도의 지연 시간을 경험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송출하는 인터넷과 수신하는 인터넷이 모두 좋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고 그냥 뇌피셜이에요. 자, 그럼 이 스트림 지연 시간은 각각 3개 어떤 차이가 있냐? 이 기본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한 10초 정도의 지연이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인터넷 송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지연 시간은 중간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요.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지연하지 않는 기능이 생겼어요. 자막, 그 다음에 1440p 4K 해상도, 그러니까 거의 1080p의 풀 HD 정도만 지연을 한다는 거예요.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서버를 거친다든지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2초에서 5초라고 수치상으로 나오는 그 짧은 지연 시간이 나오고요. 그만큼 들어가는 리소스가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스트림 지연 시간은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예전에 음악방송에서 모 가수가 바지를 벗은 사건 기억하시나요? 생방송 중에 바지를 벗었어요. 이게 방송에 나왔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가지고 음악방송이 폐지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이런 크리티컬한 방송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스트림 지연이에요. 뭐냐면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거를 수습해야 되잖아요. 방송 송출을 끊어. 근데 이 방송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방송을 지연해서 송출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어요. 이게 30초 후에 방송이 돼요. 그러면 지금 방송이 된 걸 끊고 유튜브에서 송출을 끊어버리면 30초 안에 일어난 그 바지를 벗은 사건 또는 이런 크리티컬한 이슈가 방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스포츠 경기들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스트림 지연 시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이 기본 지연 시간은 안정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겠죠. 특히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자꾸 나가다가 끊길까요? 내 라이브 방송은 왜 자꾸 나가다 끊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물론 인터넷의 속도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큽니다. 통신사의 서버의 문제도 크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게 이 지연 시간 때문에 또는 PC의 리소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많이 끊기시는 데는 이렇게 기본 지연 시간을 사용하시고요. 대신에 이 기본 지연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내가 대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채팅이 10초 또 지난 이후에 올라와. 대답해 주세요. 1, 2, 3, 4, 이렇게 뭐 10초까지 안 샜는데도 벌써 숨이 막히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답이 없으면 또 나는 막 방송을 진행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채팅이나 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뭐 댓글 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기본 지연 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에 좋은 화질과 이런 건 좀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고, 이거 앞으로 유튜브 서버가 좀 개선되고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유튜브에서 앞으로
이 유튜브로 더 확장시키고 성장해 나가려면 뭐 해결하겠죠. 다음에는 이제 8K 해상도는 지원 안 되고 4K는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할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점점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콘텐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계속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방.